구석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후석에 전동 시트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장거리 이동 시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청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정말 편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아트원 본점의 날씨는 포근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ABP 컬러고요. 디젤 소리가 들릴진 모르겠지만 본 차량은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인데 외장은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슷하지만 나름 다른 재질 디자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필름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외장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특별한 내용 실내 쪽에 담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렬 쪽 매번 동일하게 엽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생산하지 않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렬 쪽의 전체적인 디자인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보조 모니터 12.5인치가 이렇게 조수석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시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빵빵한 30mm 이상 쿠션이 있고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 장거리 운행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더블의 핸들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티컷 리얼 카본 핸들인데 핸들을 하는 이유 손에 땀이 차지 않고 미끄럽지도 않으며 장거리 운행시에도 이렇게 아주 즐거운 드라이빙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얼 카본 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75만원이지만 외제차에 장착이 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동일합니다. 일렬에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로 트렁크와 함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차량의 일렬은 동일합니다만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리얼 카본 핸들, 보조 모니터 하면 일렬은 풀 작업. 물론 컬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정, 새들 브라운 혹은 코튼 베이지 동일한 컬러로도 리무진 시트 장착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심사는 바로 2열이죠. 1열과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외부 쪽에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을 딱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지 한 번쯤 봐주시고요. 본 차량은 전동 시트가 이렇게 두 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뒤쪽은 현재 170도 거의 침대 모드로 되어 있고요. 언더소프트가 펼쳐진 상태고 자,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승차 모드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와 비교 대상이죠. 전후 이동. 자, 기아 순정 릴렉션 시트는 전후 이동이 수동입니다. 그리고 언더소프트. 언더서포트는 동일하게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언더서포트의 넓이가 나름 기아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서포트 올라왔고요. 등판 역시도 기아 순정 릴렉션 시트보다 훨씬 더 뒤로 뉘어집니다. 최대 170도까지 뉘어집니다. 더불어 이렇게 침대 모드로 할 경우에는 3점씩 자체 시트에 붙어있는 자체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되고 승차 시에는 측면에 있는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더불어 현재 열선 틀어 있고요. 길게 누르면 통풍 기능 그리고 창문 윈도우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도어 열림
받침 그리고 USB 포트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순정에 있는 7인승 릴렉션 시트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 등판 각도 170도, 그리고 전후 이동 모든 것이 전동으로 이루어진다. 열선 통풍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시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장거리 운전 시에는 더욱더 편안하게 2열에서 승차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2열의 아트원 전동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도 가능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내용은 과연 7인승 릴렉션 시트가 있는 7인승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부가세 공제 등이 가능한 9인승을 사서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할 것인가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측면측 비춰보겠습니다. 측면측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요.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햇볕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및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의 자랑이죠. 금형 설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자체 스피커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떨어지는 에어컨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고, 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디자인 그리고 기능과 비교해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모니터는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 미러링을 연결해야 되고, DMB가 나옵니다만 DMB 화질 꽝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자체 스피커 인산철 배터리 20A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조용히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비교 대상이라고 늘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상부 쪽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측면 쪽의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의 주제는 1열 그리고 2열의 전동 시트가 장착된 의전용, 전체적으로 측면 쪽에서 한번 비추고 있습니다. 자, 후면 쪽에도 무언가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으로 가시죠. 자, 후면 쪽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의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고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트렁크 쪽에 짐 정리할 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되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개방 시에는 상하 작동,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이 확실히 다르다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전면 쪽에 1열 그리고 2열 2열의 전동 시트 이좌,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간단히 어쩌다 6인승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3열 시트를 레일 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 평소에 4명 이상이 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구조를 둘둘둘 6인승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에서 이렇게 딱 누워서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요즘에는 실시간 뉴스 상당히 화질 좋습니다. 실시간 뉴스는 물론 원하는 콘텐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면서 장거리 운행시에도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오늘 펼쳐지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간 버전. 자, 그리고 3열도 한번 비춰보는데 3열은 이렇게 시트가 약간 좁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6인승이 승차할 경우에는 2열 전동 시트를 앞으로 당겨주면은 성인도 충분히 승차가 가능한 3열 시트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3열 시트 레일을 한 싱킹 공간, 넉넉한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의 주제는 평소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를 이용해서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어쩌다 6인승, 그리고 장거리 운행 시에는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하면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에서 아주 넉넉하게 여유있게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버전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각각 다릅니다.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바로 전에 올라간 영상처럼 하이루프 구조 변경 2022년도에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일반 차량 타고 계시던 차량도 이렇게 멋있게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름 포근한 겨울 날씨,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방역 준수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